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날인 오늘 오후 일본 서쪽 해안에서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시카와 현의 높이 5m에 이르는 지진 해일, 쓰나미가 도달했고 일본 북서부 해안 전역에 지진 해일 경보가 발령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반대편 해안 쪽에 있는 도쿄의 고층 빌딩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링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작스런 흔들림에 당황하며 탁자로 몸을 숨깁니다. 천장에 매달린 모니터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한쪽에선 유리가 깨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지하철역의 전광판이 심하게 흔들리고 천장에 매달린 배기관까지 좌우로 요동칩니다. 잠시 전기가 나가는 듯 싶더니 다시 불이 켜지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 해상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일본 남쪽 도쿄에 있는 고층 빌딩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일본 북서부 해안 전역에는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진앙지에서 가까운 이시카와현에는 이미 높이 5m에 이르는 쓰나미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나미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일국도 빨리 피난을 요청하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에서 진도 7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밝혔는데 일본의 지진 등급에서 진도 7은 사람이 서 있기 불가능할 정도의 최대 등급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곧바로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했습니다. 교통당국은 진원지 인근 주요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피해자 구조 등 재해 응급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우리 동해안에도 조금 전부터 최대 45cm의 지진 해일이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피해 보고는 없지만 높은 물결에 지진 해일이 겹칠 경우 해안도로나 저지대에 침수 피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강원도는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소방 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홍한표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취재진의 카메라로 경포 해안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파도가 강하게 치고는 있지만 아직 큰 영향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진 해일 도달 시간이 예상보다 빨라서 강릉 남항진에 오후 6시 1분에 도달했고 동해 묵호에는 6시 6분에 도달해 최대 45cm의 지진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지진 여파로 인한 더 큰 파도 등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돼 현재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까지 중첩돼 파고가 높아지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기상청은 처음 도달한 지진 해일보다 파고가 높은 해일이 뒤이어 도달할 수 있고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며 추가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900년대 이후 동해안에서 지진 해일이 관측된 적은 4차례 정도인데요. 원자력위원회는 현재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에는 지진 관련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도 동해안 6개 시군에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고 소방비상대응 1단계를 발령해 동해안으로 특수대응단을 이동 조치했습니다. 또 강릉과 속초 등 동해안 6개 시군도 재난문자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해일 위험을 알리고 해안가 접근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도 먼거리 조업 어선들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선박 선주들에게 대비 문자를 보내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네, 지진 소식 전해드리느라 새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청룡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 힘차고 희망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구름 낀 곳이 많았지만 전국의 해맞이 명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저마다의 새해 희망과 각오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올해 첫 일출 모습들을 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짙은 어둠이 몰려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곧이어 산 꼭대기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첫 일출의 감동을 놓칠세라 저마다 사진을 찍고 눈을 감고 새해 소원을 빌어봅니다. 손녀, 딸 둘이 있는데 계속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잘 뛰어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회사에 입사하게 돼가지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수평선처럼 펼쳐진 구름 너머로 붉은 태양이 일렁이며 솟아오릅니다.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올해 고3인데 수능 대박 기운 받으려고 왔습니다. 청룡의 힘을 받아! 화이팅! 수평선 위로 낮게 깔린 구름들. 이대로 해를 볼 수 없나 안타까워하던 찰나. 짙은 구름 너머로 해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해맞이 장소에서 떡국을 함께 먹으며 온기를 나눕니다. 엄청 맛있어요. 떡국 먹으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역시 구름이 낀 부산 해운대 앞바다. 일출 뒤 30여 분이 지나자 낮게 깔린 구름 위로 그토록 고대하던 태양이 솟아오릅니다. 웃음꽃이 핀 얼굴로 저마다 기념사진을 찍으며 갑진 년 새 출발을 다짐합니다. 딸들이 이제 요즘에 자꾸 돼지 아빠라 하는데 올해 꼭 5kg 정도 감량을 해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울산 간절곶은 흐린 날씨 탓에 아쉽게도 내년을 기약해야 했습니다. 해 뜨는 거 보면서 올해는 좀 더 잘 같이 쉬어서 지내고 모두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 싶었는데 해가 안 떠가지고. 제주도 끝 성산 일출봉과 충남 서쪽 끝의 바닷가 마을에서도 태양은 늦게나마 모습을 드러내며 세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떠나보내고 새해는 동방의 수호신인 푸른 용처럼 힘차고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네, 새해 첫날 올해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1호들이 탄생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 태어난 첫 아기와 이른 새벽에 새해 첫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까지 희망찬 새해의 첫 순간들을 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4, 3, 2, 1! 큰 함성과 함께 2024년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과 폭죽 소리가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새해의 첫 순간, 가족과 연인, 친구들끼리 희망찬 출발을 축복하고 저마다 소원을 빌어봅니다. 잘 돼서 꼭 결혼 빨리 하고 싶습니다. 새해 다짐도 외쳐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수를 했는데 이번 대학을 가서 너무 행복하고요. 신나는 대학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화이팅! 같은 시간 새로운 생명이 세상을 향해 첫 울음을 터뜨립니다. 난임으로 인한 12년의 기다림 끝에 태어난 새해 첫 아이. 부모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 태명을 아홍이라 지었습니다. 저희 부부 이제 12년 차 부부인데 첫 아이가 이제 태어났고요. 그만큼 더 기쁨이 큰 것 같아요. 그로부터 약 1시간 뒤 인천공항에 첫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올해 가장 먼저 우리 땅을 밟은 여행객은 중국 베이징에서 온 쫑예 씨입니다. 希望大家都身体健康，然后每个人都幸福快乐。 곧이어 수출품을 실은 새해 첫 화물기도 활주로를 박차고 미국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귀향길에 오른 대학생은 새해 첫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해 각오를 다져봅니다. 너무 많이 놀아서 작년에 좋은 성적 받지 못한 걸 올해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 받고 싶어요. 힘찬 새 출발과 희망찬 외침 속에 2024년 청룡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에는요, 푸른 용처럼 모두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MBC가 2024년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가 59%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규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60%를 넘었습니다. 먼저 이용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35%,
잘 못하고 있다 59%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 13%, 잘하는 편이다 22%, 잘 못하는 편이다 22%,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38%였습니다. 연령과 지역별로 나눠서 볼 때 긍정적 평가를 한 집단은 각각 한 곳씩이었습니다. 70살 이상에서만 절반이 넘는 66%가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역에서는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만 긍정평가가 56%로 부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1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긍정은 30%대, 부정은 50% 후반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64%로 동의한다 31%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본인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선 71%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재미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2%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다는 응답 30%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현재 유권자 표심도 살펴봤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와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구승은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대해 어떤 주장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이 가는지 물었습니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1%를 앞섰습니다. 앞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론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우세를 보였습니다. 인천, 경기 지역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55%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를 앞섰습니다. 서울은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내일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이 35%, 국민의힘 34%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었습니다.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 또는 무응답은 24%였습니다. 지난 연말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전망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 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잘할 것이다 23%, 대체로 잘할 것이다 26%로 긍정적인 기대가 49%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잘 못할 것이다는 25%, 대체로 잘 못할 것이다는 19%로 부정적인 기대는 43%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한 위원장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와 윤석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엔 이전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전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 응답과 이전보다 수직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25%로 같았습니다.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이전보다 수평적 관계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49%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과 관련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함께 이른바 통합 비상대책위 출범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5%로 같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는 73%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다음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2%를 차지해 오차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기존 정당이 아닌 신당에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4%였는데 이들 중엔 이준석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신준명 기자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7%,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의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신당이 총선에 나온다면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있다는 응답이 34%, 없다는 62%를 나타냈습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있다라는 응답률이 높았고 높을수록 없다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투표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29%, 국민의힘 지지층의 20%가 신당 투표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기존 정당 중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 가운데는 신당 투표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가운데선 이준석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33%로 가장 높았고 이낙연 중심신당은 14%, 용혜인 개혁연합신당은 12%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실시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논란을 낳았습니다. 야당 일각에서 요구하는 위성정당 출연 방지법에 대해선 위성정당 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51%, 위성정당 여부는 당이 결정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응답이 3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화 면접으로 전국 18살 이상 1,005명에게 물었고 응답률은 10.4%,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가량 적자를 보면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보다는 적자의 규모가 줄었고 수출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교 이후에 계속 흑자를 기록했던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고재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9억 7천만 달러. 지난해 무역 수지는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3% 넘게 줄면서 수출이 7.4%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면서 수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내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한 18% 정도까지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한 자동차도 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미국으로의 월간 수출액이 중국을 제치면서 미국이 20여 년 만에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무역 수지는 지난해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적자를 보면서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도 영향을 미쳤지만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한국에 기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리튬 같은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중국에서 많이 사왔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세에 들어선 만큼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미중 갈등 문제 자체가 더 첨화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실은 대중국 수출의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좀 좁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대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았던 뭐 중간재 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이제 악질 수밖에 없는 부분.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출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과 함께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죠. 내수, 그러니까 국내 소비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큰 폭으로 줄면서 OECD 국가 평균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는데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높은 물가 때문이었습니다. 올해도 소비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OECD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은 0.2%, 작년 1분기 4%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6개월 만에 거의 바닥으로 추락한 셈입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5%와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고 G7 선진국 평균치와 비교해도 6배나 낮습니다. 소비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물가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재작년 평균 5% 넘게 오른 뒤 지난해 3.6%가 더 올랐습니다. 반면 지난해 실질 임금은 1% 줄었습니다.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치솟다 보니 주머니 사정 뻔한 서민들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재료비가 30%여야 되는데 지금은 식재료비가 40%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부담은 저희한테만 오는 거죠. 돈을 안 쓰는 건 산업 영역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 속에 원자재 가격 등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작년 건설 수주액은 재작년보다 26%나 줄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지난 1998년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체감 경기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설비 투자도 5.4%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나아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 물가 역시 빠르게 떨어지긴 어려워 보여 금리를 쉽게 내리기도 힘듭니다. 여전히 물가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진의 늪에 빠진 내수가 올해 경기 회복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오는 4월 10일에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딱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동료 시민을 내세우면서 동료의식을 실천하는 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면서 거듭 비난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새로운 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윤수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동료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신년 행사에서도 여러 차례 동료 시민을 앞세웠습니다.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그런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연평도 폭격 당시 주민들에게 숙소를 제공한 찜질방 주인을 거론하며 동료 의식을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민경호 전 비대위원에 대해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몸을 낮췄지만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김 여사의 이름 대신 도이치 특검으로 부르며 날을 세웠습니다.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혁신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맥 빠진 대응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도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을 향해 누군가의 하수인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멋들어지게 용어 하나 쓴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빼기, 김종인 빼기, 이준석 정도 하면은 아마 자유한국당 정도가 남을 겁니다.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들어간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신년 행사 참석이 목적이지만 보수의 텃밭인 대구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험지인 광주에서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서 통합과 정통성을 과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켰는데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방침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참가할지 여부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짧은 덕담만이 오갔지만 이 대표는 이후 신년 행사에선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정치 보복과 독단의 국정 운영으로 대한민국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후엔 이곳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통상 일정이라지만 이낙연 신당과 공천 잡음 우려 속에서 정통성을 앞세워 통합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됐습니다. 내일은 역시 신년 인사를 겸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의 결별을 선택한 이낙연 전 대표는 200여 명의 지지자와 함께 행주 산성을 찾아 사실상의 신당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전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방침이 실망스럽다며 오는 수요일 윤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참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집권 3년 차, 국정 동력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올 한 해 국정 운영의 최대 방점은 민생에 두겠다고 했는데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이권 카르텔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엔 여기에 이념까지 더해서 패거리 카르텔을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현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재보궐 참패 이후 국정 기조를 민생 우선으로 전환한 기조가 신년사에도 이어졌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정상 외교와 안보도 민생과 연결지었습니다. 올해를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에 구석구석 전해지는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개혁 필요성을 설명한 대목에선 한동안 언급을 자제했던 이권 카르텔을 다시 꺼냈습니다. 특히 이권의 이념까지 더해 패거리 카르텔로 규정하고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성장을 위해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이념에 너무 경도돼서 자신의 이권만을 챙기는 세력들이 타파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지난 연말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3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어제 사실상 파탄을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맞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강대강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신년사에 대해 여당은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에선 반성과 사과 대신 국민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겠다는 선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말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은 재작년 8월 이후 중단된 기자회견은 이달 중순 이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우리 군이 새해 첫날부터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포탄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은 통일의 상대가 아니라면서 무력 충돌의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훈련인데요. 남과 북 모두 도발에 대한 응징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해 첫날 강원도 철원의 사격장. 나란히 선 우리 군의 자주포가 일제히 불꽃을 뿜습니다. 희뿌연 포연이 사방에 자욱하고 포탄은 표적에 정확히 적중합니다. 올해 첫 포탄 사격 훈련이 K9 자주포 등 18문과
장병 3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며 계획됐다는 게 육군의 설명입니다.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응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늘에선 군의 대비태세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항공통제기 PCI에서 최전방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과 해외 파병부대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중국 영공수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해병대 이사단을 찾아 북한이 도발하면 초토화시킬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새해 축하 공연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도 공식 석상에 대동한 딸 주애와 더욱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면서도 북한 인민군 주요 지휘관들을 만나선 전쟁 준비 강화를 독려했습니다. 또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정사실로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남한은 통일 상대가 아니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에 따라 북한이 대남기구 정리에도 돌입하면서 새해에도 남북관계는 대화보단 힘에 따른 대결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희평입니다. 2024년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중에 뉴스데스크는 오늘 줄어드는 인구 문제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 신생아는 줄고 부양할 인구는 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연말 기사에서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최악의 저출생을 꼽기도 했습니다. 매년 20만 명의 신규 병사가 필요한데 20년 뒤면 다 끌어모아도 입대할 사람이 12만 5천 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도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가장 먼저 체감하는 곳은 학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사라진 학교는 모두 154개인데요. 지역별로 보시면 강원에서는 24개, 경북에서는 21개 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봉고등학교는 오는 3일 열리는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학교가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우리 개인의 바람이겠지. 뭐 서운하긴 하죠. 왜냐하면 애들을 쓰다 보면 이게 희망이 생기잖아. 서울에서도 학교가 사라진다는 건 그만큼 출생률이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난 10월에는 1만 8천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1년 전보다 8.4%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 속도면 50년 뒤인 2072년에는 한 해 16만 명이 태어나는 데 그쳐 우리나라 인구는 3,622만 명이 됩니다. 지금보다 1,500만 명이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져 65세 이상 인구는 지금의 2배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중위 연령, 즉 나이 순으로 줄 섰을 때 가운데에 있게 되는 연령은 63.4세, 작년 44.9세에 비해 20살 가까이 높아집니다. 인구 절반이 노인이 되는 셈입니다. 계속 고령화되면 사회 보장 지출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젊은 인력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게 돼요. 건강보험 적자, 연금 문제 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을 전후로 저출산이 경제성장에 가로막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1인당 GDP 증가율이 1.13%포인트씩 낮춰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결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진입하게 되는 역성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그 시점이 2040년대로 앞당겨질 거라는 더 우울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한 예산만 3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아기를 낳은 가정의 주택 대출도 더 쉽게 해주고 육아휴직 기간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대책은 쏟아지는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6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2살 지우의 엄마 아빠가 돌아올 시간입니다. 기다릴게요.
친구 찾아올게. 엄마. 아이에겐 고기를 구워주고 부모님 배달 음식으로 늦은 끼니를 해결합니다. 이제 또 딸기 좋아하는데 딸기 너무 비싸고 하다 보니까 먹는 거에는 또 오답기겠다. 지우를 위한 씀씀이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어린이집 비용 45만 원은 정부 바우처로 해결하고 아동수당 10만 원을 매달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우를 봐주는 부모님께 드리는 100만 원, 간식비만 50만 원, 육아용품에 60만 원 안팎, 매달 200만 원 넘게 더 씁니다. 생활비랑 육아하는 데 비용 다 해서 저희가 이제 600 정도 버는데 600을 왔다 갔다 하는 네,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석 달 뒤면 지우 엄마는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더 큰 집이 필요할 텐데 마침 올해부터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우네에겐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3명이 되다 보니까 그 지원을 받아도 수도권에 찾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초등학생 3남매를 키우는 집. 기간제 교사였던 엄마는 일을 쉬고 10년간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저랑 되게 한번 싸운 적이 있었는데 21년도 초에 자기 다시 일하고 싶다고. 아빠는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으로 옮겨 2년간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정부는 올해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각각 6개월로 늘리고 급여도 더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미 퇴사를 생각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두 분은 그만뒀어요. 올해 정부가 저출생 해결에 새롭게 투입할 예산은 15조 4천억 원. 지원 방식은 다양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조금씩 늘릴 게 아니라 한번 대반전을 좀 일으켜야 되는 게 아닌가. 나려고 했던 사람도 내년으로 미룰까?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에선 일단 재원을 마련하는 데 애쓰는 분위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 제도를 확대를 하려면 재정이 드는데 그게 고용보험 기금 여력이 없어서 다른 이제 재원 소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전문가들은 특히 출산 자체와 미취학 아동에 주로 쏠려 있는 대책을 아이의 생애 주기 전체로 확대할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놀이터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안 보이는 놀이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이젠 있던 놀이터도 속속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파리 모양의 미끄럼틀 지붕이 속절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네는 굴삭기에 통째로 들려나가고 시소는 뿌리째 뽑힙니다. 아이들의 미소처럼 알록달록했던 놀이터는 금세 폐허로 변해버립니다. 놀이기구를 제거하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아파트 주민들은 더 이상 이 놀이터를 찾는 어린이가 없어지자 이곳을 주차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600여 세대가 사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놀이터 5개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요즘은 애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볼 수가 없고 앵가하고 유모차 보면 강아지가 들어있고. 인근의 700여 세대 아파트도 두 달 전 주민 투표를 거쳐 놀이터 두 곳 중 하나를 주차장으로 바꿨습니다. 어린이들이 없다 보니까 텅텅 비어요. 단지 내 7개였던 가정 어린이집은 3년 만에 4개로 줄었습니다. 정원이 꽉꽉 채워져서 갔었는데 작년 올해부터는 이제 상담도 많이 좀 뜸하고. 사라진 놀이터는 어르신들의 운동시설로 바뀌기도 합니다. 걷는 거를 한 7,000보 하고 와서 여기서 이제 또 운동을 또 하고. 이 동네 100여 세대 중 아이가 있는 집은 두 집뿐. 옆 동네에서도 놀이터를 없애고 어르신 운동기구를 들여놓는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철거된 놀이터는 집계된 것만 108개. 용도 변경 요건이 주민 3분의 2 동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낮춰진 뒤 놀이터 철거는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년 동 어린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걸로 했더니 노인네들은 다 좋아해가지고. 흙내음 속에서 추억을 쌓고 어울림을 배우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자라는 공간, 놀이터.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이제는 놀이터마저 사라지는 현실. 2024년 새해를 맞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고 있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인 수도 따라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일자리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 뿐더러 질도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트기 전부터 인력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올해 68인 김영호 씨도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래서 한 분이나 갈지 말지요, 일도. 근데 이것도 나의 제안을 받지요. 꼭두 새벽부터 인력사무소를 6곳이나 돌았는데도 결국 허탕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축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금 가지고는 뭐 난방비도 물어야 되지 뭐. 일이라도 좀 했으면 막 그런 게 저한테는 뭐 거기 제일 바람이랍니다. 고되고 힘든 건설 일용직인데도 구직자 상당수는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입니다. 66이시면은 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편이세요? 많은 건 되죠. 80년 나이 많았네. 우리나라 노인의 고용률은 OECD 평균의 2배. 하지만 노인 소득 빈곤율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노후 대비가 안 돼 일을 해야 하는데 일자리를 잡아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밥 두 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당을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오는 거죠, 연세가 있어도. 정부 지원을 받는 서울의 한 노인 일자리 사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시니어 모델부터. 가서 얼른 가서 한마디 방향제 만드는 일까지 다양하지만 역시나 상당수는 단기성 일자리를 연장 계약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마저도 인기가 많고 경쟁이 치열해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오는 날 신나요. 신바람이 나서 집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오는 것도 재미있고 회원님들 만나서 얘기하고 만드는 것도 자체가 재미있고 행복해요.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60살 이상 취업자 수가 4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의 숫자뿐 아니라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합계 출생률은 1.26명으로 우리보단 높습니다만 장기화된 저출생으로 당장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엔 특히 버스 기사를 구하지 못해 멀쩡하게 운행하던 노선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생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건데요.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인구 69만 명인 도쿄 아다치구의 한 버스 정류장입니다. 수십 년간 운행하던 한 버스 노선이 오는 3월 말 폐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버스 승객이 적지 않은 노선이지만 버스 승객이 적지 않은 노선이지만 버스 기사가 부족해 결국 노선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운전 부족 등의 取材というのが当社だけの問題ではなく全国の路線バス会社業界でそういう状況ですので 지방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오사카 도미타린시의 100년 된 버스 회사 금강버스는 지난달 모든 노선을 폐지하고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버스 기사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2023년 한 해만 일본 민영 버스 회사 127곳 가운데 80%가 일부 노선을 폐지하거나 간편했고 이 때문에 약 10%의 버스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본 버스협회는 이대로라면 오는 2030년엔 약 3만 6천 명의 버스 기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을 버스 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달부터 외국어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영어는 물론 중국어와 한국어, 태국어와 베트남어, 미얀마어 등 20개 언어로 된 학과 시험 문제를 배포했습니다.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를 외국인 특별 재류 자격 조건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의 장기화된 저출생 탓에 관광과 의료, 건설 등 모든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지만 근무 시간이 길고 급여 수준이 낮은 운수 분야가 유독 절박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무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장려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사회 전체에 고등부수사태 세대를 응원하는 기운을 高めていくことが 필요です.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26명,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젊은 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며 파격적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명소들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8만 명이 넘게 몰린 부산 광안리에서는 예정돼 있던 대규모 드론쇼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드론쇼를 보기 위해 멀리서부터 찾아온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민들의 우렁찬 카운트다운에도 광안리 하늘은 조용합니다. 뒤늦게 드론쇼가 취소됐다는 방송이 나오자 백사장 위로 한숨과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폭신 사기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오늘 0시 전후로 10분간 예정됐던 새해 카운트다운과 드론쇼가 행사 당일, 그것도 예정 시간보다 무려 30분이나 지나 취소됐습니다. 갑작스런 통신 장애로 드론 2,000대를 띄울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관람객들은 추운 날씨에도 안내 방송에 따라 30분을 더 기다렸지만 결국 취소됐다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이런 카운트다운을 처음 보러 간 거였거든요. 저 13시간을 부산에서 버텼어요. 그거 하나 보려고, 10분 보려고. 부산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를 찾은 시민만 8만 2천여 명. 행사가 취소된 직후 인파가 인근 지하철역으로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불편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수영역까지 걸어갔었는데 거기도 택시를 못 잡고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PC방에서 한 첫 차까지 기다렸다가 첫 차 타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행사를 담당한 수영구청은 미숙한 행사 진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인터넷에 잇따르자 구청장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내고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관람객이 늘면서 통신장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자신이 이끄는 교회의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어제 사망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된 상태였는데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현중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어제 사망했습니다. 이수신 당회장 직무대행은 어제 예배에서 오늘 아침 11시쯤 이 씨가 기도처에서 소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16년형을 선고받고 3년 5개월가량 감옥에 있다가 지난해 초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40여 년 전 직접 설립한 교회를 신도 수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교회로 키운 이 목사는 지난 90년대 말부터 각종 비위 의혹이 세간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믿음과 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나셨다 했고 지난 99년에는 이 목사의 헌금 강요와 도박 등의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의 방송을 막으려는 신도들이 MBC 사옥을 점거하면서 송출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의 상습적인 성범죄는 지난 2018년에 드러났습니다. 자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의 기도모임 하나팀을 만들고 여성 신도들을 기도처로 불러 수년 동안 40여 차례 성폭행했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9명에 달합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 선범죄입니다. 천국에서도 이런 사랑 다 해. 쑥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길들여지는 거야. 세뇌. 완전히 세뇌로. 이 목사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신 말 하나도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스스로를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했던 이 씨는 결국 암에 걸려 80살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화려한 불꽃놀이와 레이저 쇼가 펼쳐지는 등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를 넘겨서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동과 유럽에서는 공포와 슬픔 속에서 새해를 맞아야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폭죽이, 다른 한쪽에선 포성이 울리던 지구촌 새해 첫날의 모습을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개선문 하늘 위로 형형색색의 불꽃들이 퍼져나갑니다.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지인 파리를 홍보하는 레이저쇼도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상젤리제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인파들은 각자의 새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We are all on one planet, so we are just human. Just to live peaceful together, that's the biggest hope we have for the next year.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에도 100만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13,000발 불꽃이 수놓는 밤하늘의 장관은 관람객들은 탄성을 내지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도 100년 전통의 볼드롭 행사가 열려 도시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세계 최고층 건물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에서 펼쳐진 화려한 쇼 역시 새해를 실감케 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화려하게 펼쳐진 새해 맞이 행사들입니다. 하지만 전쟁 3개월을 앞둔 가자지구에선 새해 희망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새해 전날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35명이 숨지는 등 전쟁의 공포가 여전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곳곳에서도 새해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Continuiamo a pregare per i popoli che soffrono a causa delle guerre. Il martiriato popolo ucraino, i popoli palestinesi e israeliano. 같은 날, 다른 풍경으로 맞이한 새해 첫날이지만 올 한 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2024년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치르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총선이 치러지고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대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현재 우세를 보이고 있는 쪽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거침없는 언사로 경쟁자를 공격하고 그를 따르는 대중은 환호합니다. Joe Biden is a low IQ individual. He is truly the worst, most incompetent and most corrupt president. 2021년 의회 폭동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피를 오염시킨다며 차별적인 말을 해도 지지자들은 결집합니다. He's not racist. I believe there's terrorists here, known terrorists, and they're allowed to come. 반면 81살, 역사상 최고령 나이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은 수세에 몰렸습니다. 최근엔 이스라엘 군사 지원으로 그동안 그를 받쳐줬던 청년층과 노조의 지지까지 잃고 있습니다. This is the time for workers to leverage our labor power and electoral power to stand in uncompromising solidarity with the cause of Palestinian freedom.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나오면 반드시 자신이 꺾겠다고 의지를 불태웁니다. I'm not the only one to read it, but I will defeat him.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동맹은 미국을 이용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일 협력이나 워싱턴 선언 등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정책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If they're too costly, he may decide to suspend some of those exercises. So these are things that are in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at he might pull back. 미국 대선은 오는 15일 아이오와주 공화당 경선을 시작으로 1년 내내 펼쳐집니다. 각 주를 돌며 후보 경선을 하고 공화당은 7월, 민주당은 8월에 최종 후보를 추대합니다. 그리고 11월 5일 이곳 백악관에 다음 주인이 결정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홍해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미군이 군사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교전을 벌였는데 이번 교전으로 후티 반군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에 대한 보호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오전 6시 30분, 홍해를 지나던 세계 2위 해운업체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정호에서 긴급 구조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후티 반군 선박이 20m까지 접근해 소형 화기를 쏘며 위협하고 승선을 시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항공모함 아이젠하워와 구축함 그레이블리호에 있던 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미군 헬기가 4척의 반군 선박 중 3척을 침몰시키면서 후티 반군 10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예멘 후티 반군과 직접 교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머스크 항정호는 앞서 전날 저녁에도 홍해 남쪽을 지나는 도중 미사일 공격을 받고 구조 요청을 보내 인근에 있던 구축함이 반군의 미사일 두 발을 격추했습니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주요 해상 교역로인 홍해 운항을 재개하자마자 이틀 연속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홍해 운항을 잠시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후티 반군이 홍해 선박을 공격한 건 최소 23차례에 달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과 후티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충돌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홍해 지역에 중대한 국가안보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면서 앞으로도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직접 교전에 나서고 영국도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는 등 홍해에서의 서방의 군사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올해는 파리올림픽의 해이기도 하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저마다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준비에 한창인데요. 그 훈련 현장을 박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5시지만 이곳 진천선수촌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영하의 날씨 속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은 새해를 맞아 뜨거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공이 트기 전부터 입김을 뿜어내며 모인 선수들. 음악에 맞춰 몸을 풀고 속도를 높여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이제 파리올림픽까지 남은 시간은 7개월 남짓. 선수들의 목표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파리올림픽 금메달이지만 그 전에 경기들을 통해서 다치지 않고 자신감을 올려서 질 수 없는 자신감을 만들어서 시합에 나갈 생각입니다. 모두 파이팅을 외치며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양궁 김재덕은 달라진 모습으로 올림픽 2연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때처럼 화이팅 크게 외치면서 하는 모습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화이팅을 안 해도 차분하게 경기하는 걸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화이팅을 안 하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체조 여서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기술로 더욱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4년 주기로 있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할 것 같아요. 안세영을 앞세운 배드민턴을 비롯해 펜싱과 태권도 등 전략 종목을 아우르면서 선수단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로 10위권에 진입해 도쿄올림픽의 아쉬움을 털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10위권에 들어가려면 10개 이상은 따야 되는데 우리 선수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갖고 있고.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허웅과 허훈의 형제 대결로 주목받은 경기에서 엄청난 신스틸러가 등장했습니다. 진정한 경기의 지배자,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농구 최고의 흥행카드 중 하나죠. 올스타 투표 1, 2위 허웅과 허훈 형제 맞대결. 그런데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KCC 최준용은 엄청난 높이의 블록슛을 성공시키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궜고요. KT의 베스 폭발적인 득점력을 뽐냈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를 얼려버리고요. 3점 라인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외곽슛까지 꽂아 넣습니다. 최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수비 두 명을 제치고 넣은 환상적인 더블 클러치. 엄청난 제공 시간에
기가 막힌 마무리까지 새해 첫날부터 엄청난 원맨쇼를 펼칩니다. 무려 44점을 몰아친 베스트의 활약에 힘입어 KT가 4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다음은 NBA입니다. 샌 안토니오의 괴물신은 웬반야마. 자유투라인 근처에서 팔을 위로 쭉 뻗어서 날아오릅니다. 하늘에서 내려 꽂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어마어마한 길이와 높이를 자랑합니다. 외계인이란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네, 마지막은 정말 어려운 자세로 집어넣은 버저비터입니다. 롱패스를 잡자마자 몸에 비틀어서 그대로 3점 슛! 이게 들어갑니다. 동료들이 진하게 축하해줄 만하죠? 지금까지 토플레이였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내일 아침 중부지방은 비와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밤사이 비 또는 눈이 시작돼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수도권과 충청도에 1cm 안팎, 강원 내륙과 산지에 1에서 3cm가량이 되겠고 전라도와 경상도 서부 내륙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적겠지만 도로에는 살얼음이 끼면서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새해 첫 주에도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는데요. 다만 모레는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해안가로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의 최저기온 2도, 강릉 3도, 부산 5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5도, 대구 8도, 광주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예년 이맘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해 첫날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